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가 네. 되면은 지나가는 그 여성들의 각선미가 아름다움으로 안 보이고 김장 걱정거리로 보이곤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남자분이 별걸 다 참. 요즘 김장 담급니까? 예. 어, 담가 드세요? 몇 포기나 예. 몇 포기나 해요? 뭐 10포기요. 열 포기, 스무 포기. 그런 정도. 25포기 많이 드시네요. 요새는 어디다 절고요? 그래, 네, 그, 빨간 거. 예, 어, 네, 그거. 그, 예. 그것도 맞아요. 하나의 그 변천사예요. 전에는 저 드럼통 이만하고 반 자른 거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예. 그거 돌려가면서 썼고 그다음에는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예. 전 미안한 얘기지만은 욕조에다가 배출 절궜어요. 그러고 나면 맞아요, 처음에는 그 절굴 때 보면 찜찜하고 김장 어, 다 끝나고 나면 또 그 안에 들어가기도 찜찜하고. 김장 뭐 문화라 그럴까? 예. 많이 바뀌어온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나 TV는 사랑을 시골 보다 보면은 옛 시절의 구수함이 저절로 되살아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옛 시절을 아주 곱게 곱게 추억해 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는데 첫 번째는 아주 빼어난 미녀 한 분부터. 맑고 예. 깨끗하고 네. 그래서 이름도 수정. 황수정 씨입니다. 떠오르는 새별 황수정 씨. 어서 오세요. 어머니들이 이런 얼굴 보고 네. 깎아놓은 밤톨 같다 그러죠? 야, 어쩜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생겼어요. 머리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 그냥 생머리인 채로 예. 눈썹도 이렇게 저 이렇게 쥐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매물이 그냥 원래대로예요? 네, 제 자신이 좀 원래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요. 원래 수정 씨는 탤런트로 시작한 거 아니었죠? 방송 생활을? 네, NC로 예.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이런 프로그램 사회자는 어때요? 아, 꼭 이렇게 이쁜 아가씨만 하면 물어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금희 씨 시집 가기 전에는 안 돼요. 조금 어려워요. 그때까지는 이 자리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 그래요. 원래는 사회자를 지망을 네. 했었는데 요즘은 드라마에서 아주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사고 있는 황수정 씨가 오늘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또 어떤 추억 여행을 함께 해주실런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떨려요. 누구를 네. 찾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고등학교 때 소개팅. 예. 그럼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아셨을 텐데. 예. 근데 그 소개팅 자체가 뭐 이성 간의 만남이라기보다 네. 그때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쪽 나오는 그 애가 좀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학교에서 걔 자존심을 한번 꺾어보게. 너가 한번 이제 같이 나가서 해보자.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되게 궁금했어요. 얼마나 잘났길래 그랬나. 알겠습니다. 예. 얘기는 거기까지만 예. 하고요. 이렇게 예쁜 황수정 씨의 자존심을 세우게 한 그 남자 이름은? 정승조라고 기억이 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승조. 예. 학교는? 학교가 한영고등학교였어요. 이쪽은? 저는 명일여고요. 네. 그래요. 황수정 양의 수정처럼 아름다운 옛 추억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촉촉한 눈망울로 문남성을 사로잡는 탤런트 황수정. 그녀의 첫사랑은 난데없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하게 된 그녀. 꼭 걔 콧대를 팍 무너뜨려야 돼? 꼭 가야 돼. 나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또 딴 소리야. 아니, 알았어. 부탁한다. 가자. 콧대 높기로 소문난 남학생의 코를 납작하게 난데없어적 사명을 띠고 빵집문을 들어섰다. 어, 여기야. 어. 이렇게 늦게 왔어. 오래 기다렸잖아. 미안해. 네가 얘기하던 친구가 얘야? 어. 얘가 수정이야. 예쁘지? 얘가 걔야? 어. 내 친구 승조야. 하, 되게 잘생겼다. 네? 그럼 우리 갈게. 네. 잘생겼어요? 네. 가자. 진짜 말로 한영구의 주파? 그렇습니까? 남자답게 생겼어. 난 역사적 사명도 잊은 채 잘생기고 똑똑한 승조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그러나 여자는 튕겨야 매력이지. 저 빵 좀 드시죠? 전 빵 별로예요. 되게나 많이 드시죠? 난 대구천재 미역생존 매장에 딱 10세이거든요. 그럼 먼저 먹겠습니다. 한 번 더 권하며 먹으려고 그랬는데. 쳐다보기는. 그쪽 학교 화장실은 나만 하질 않겠네요. 그렇게 먹어대니. 물론 화장실 하나는 확실하죠. 근데 그쪽 학교야말로 화장실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안 드시는 거 보니. 뭐라고요? 그래, 오늘 너 잘 걸렸다. 내 실력을 보여주지 마. 욕돈도 모자랄걸.
겉으론 티격태격했지만 우린 왠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린 빵집을 나와 놀이공원으로 향했는데. 야야, 제발. 야, 너무 떨려. 정말 떨리는데 학생들의 시선입니다. 그럴 정도였습니까? 어디다 놓던 걸 정순 저 학생이? 얘 임재 있는 몸이라고! 네, 뛰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놀이공원쯤 타야겠죠? 그야 물론이죠. 그럼 저거 어떨까요? 뭐 공포의 다람쥐터? 하필이면 저걸 타자니! 어떡해! 나 오늘 치마 입었단 말이야! 왜 무서워요? 내릴까요? 그게 아니라 역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뭐라고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어디 한번 해보자고. 자존심의 대결입니다. 저 치마 온전했어요. 갑니다. 학생들한테 골탕을 먹이자니 뜨거운 마음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 나는 죽을 거야. 동전 다 떨어지고. 분해.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자, 받아. 지금 병 주고 약 줘?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 내가 걸어오면서 결심한 게 있거든. 네가 아이스크림 받으면은 말을 놓겠다고. 자. 어머, 웃기고 있네. 내가 여기서 넘어갈 줄 알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가 기다리셔서 갈게. 진짜 계속 웃마시다. 속상 하지러. 튕기는 거예요. 하지만 승전, 너 내 맘에 들었다. 그날 이후 우린 같은 독서실을 다니는 친구가 됐다. 정혜야, 이거 아니? 정혜야, 정혜야. 야, 12시야. 어떡해. 오늘도 잤으니까 내일 시험 또 망쳤어. 아, 그러게 누가 또 잘해. 얘는 내가 자고 싶은 자니? 잠이 날 꼬시니까 그랬지. 어, 이거? 예. 뭐야? 초콜릿 아니야? 잠깐, 이건 뭐야? 뭐라고 써있나 봐볼까? 죽은 깨가 귀여운 캔디를 닮은 수정이에게? 부럽다, 부러워. 내눈가 있었어요? 몰라. 네. 정혜야, 나 먼저 갈게. 난 이런 승재가 참 좋았다. 난 꼭 신문방송학과에 갈 거야. 그래서 방송 쪽 일을 해보고 싶어. 그래, 수정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승조 넌? 글쎄, 꾸밀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지금처럼 항상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위치에 다다라 있겠지 뭐. 아, 멋있다. 왜? 내 얼굴을 굳었니? 아니, 아,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수정아, 춥지?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수정이 아니,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응? 행복해요, 승조 씨. 수정아. 잘해줬어. 이제 추우니까 네. 집에 들어가자. 뭐야? 아니, 먼저 가. 춥다더니 왜 그래? 됐다니까.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먼저 들어가. 난 좀 더 이따 갈게.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바보. 그런다고 또 그냥 가냐, 이 바보야? 내 맘도 모르니? 결국 난 그날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수정아, 너 어디 아프니? 몰라. 너 감기구나. 어, 이거 열이 굉장하네. 야,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자. 됐다니까. 여기 이마 척척 만져도 괜찮아. 수정이 너 도대체 왜 그래? 그것도 몰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야, 이거 어떤 남자가 갖다 주려더라? 근데 걔 되게 잘생겼더라. 누군 좋겠다. 그럼 혹시 승조가? 승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난 그 길로 승조에게 달려갔다. 공부 또 공부. 대학 입시에 압박감으로 시달렸던 그 시절, 내가 쓰면 언제나 묵직한 쇳덩이를 가져다 놓은 듯했다.
그러나 승조와의 만남은 답답했던 내 숨통을 조금은 트여주었다. 우린 함께 공부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유난히 튕기고 새침대기였던 내게 항상 따뜻하고 포근했던 친구 정승조. 그때 난 승조 네가 참 좋았는데. 너의 그 환한 미소, 넓은 마음, 널 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러나 그건 마음일 뿐. 현실에서 난 여전히 새침대기였다. 승조야, 너 무슨 일 있니? 너 왜 그래? 왜 공부가 잘 안 되니? 저 수정이 너 말이야. 너 나 좋아하니? 응?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지? 얜 뭘 그런 걸 물어보니? 그런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한 글자라도 더 봐야지. 나 먼저 간다. 수정아. 먼저 갈게. 수정아. 난 승조 네가 참 좋았는데 그걸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후로 우린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승조야, 난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리고 너 내 마음 알기나 했니? 조금 늦었지만 오늘 그때 네가 한 말에 대답할 기회를 주겠니? 정승조, 새침대기 황수정이 마음 활짝 열고 널 기다린다. 오늘은 안 튕길게. 꼭 나와주는 거지? 아까 보니까 뭐 스웨터를 이렇게 어깨 얹어주는 대목까지였는데 실제로는 어디까지였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도 뭐 그 정도. 그 정도. 예, 왜냐하면은 뭐 이성을 알고 이런 단계도 아니었고 네.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서로 걔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성으로서 만나는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일 잘생긴? 외모만 그래요?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얼만큼이나?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까 모범생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소개팅을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소개팅이지 정말 건전한 만남이었어요. 네. 뭐 놀이터에서 잠깐 머리 식히고 다시 공부하러 독서실에도 가고. 아니 누가 보래요? 제가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치꼬치니까 당황돼가지고 차라리 오만해졌어요.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승조 걔는 그나마 또 특히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 같이 더불어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걔가 아마 학년 급장을 했었어요. 자, 우리 오늘은 리포터가 누가 나가 있습니까? 수정아. 어, 승조야. 너 내 마음 알지? 그래서 내가 너 주려고 빵 사왔다. 정말? 그죠. 나 배 너무너무 고팠었어. 잘 됐다. 너 빵 먹을래?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고마워. 아유. 많이 준비했어. 말만 하면 저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돼? 좋을까? 넌 내 마음 알잖아. 아, 그럼. 널 위해서라면 빵. 나는 수정이 네가 빵 먹을 때만큼 예쁜 얼굴 제일 예쁘더라. 정말? 그럼. 퍽퍽 먹어 이렇게. 이것도 먹고 수정이는 많이 먹는 게 참 예뻐. 예전에 귤 많이 먹였잖아요. 이창병 씨를 오늘 복수하네요. 물 먹어. 이거 먹어. 빵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그래. 이것도 먹고. 자, 황수정 씨. 자,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 미팅 때 만났던 정승조 씨. 바로 빵집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에 빵빵하게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황수정 씨가 그 보고 싶어 하시는 정승조 씨를 찾기 위해서 제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먹어. 빵 먹어. 정승조 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김현수님. 안녕하세요. 팀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다름 아니라요, CF 모델, 탤런트, 황수정 씨 아세요? 황수정 씨 압니다. 예, 근데 황수정 씨가 이 학교 출신의
그 남학생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승조라는 그 남학생이야. 예, 정승조? 학년장 정도였다니까. 정승조 이렇게 나와 있네. 예, 예. 얼굴 기억나십니까? 네, 이 학생 잘 합니다. 아, 예. 어떻게 조금만 가깝게? 예. 1학년 때부터 네. 반장도 했고 예. 3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한 학생이네요. 네. 졸업 후 상황을 보니까 고려대로 돼 있네요. 고려대학교 진학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승조 씨를 찾기 위해서 고려대로 제가 한번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로 가기 전에 바로 황수성 씨 학교가 바로 요 밑에 학교예요. 예. 명일여고. 예, 명일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왔으니까 황수성 씨의 성적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황수성 씨의 성적을 보고 고려대학교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어떡하죠? 바쁘실 텐데.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요? 뿅 하는 분 아니야? 뿅 하는 분. 예. 예, 예. 저는 들어올 때 이 꽃이 선생님하고 너무 어울린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무슨 말, 아유, 말씀을 해. 아니, 항상 못생겨서 걱정인데. 아니에요. 그래도요, 예. 웃으면 웃는 모습은 예쁘대요. 마지막 우리가 저걸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을 안 했다면은 선택을 안 했다면은 미스 코리아 나가서도 진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비행기 태우지 말아요. 정말 잠도 못 자게.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인데 제가 미스 코리아 진 두두두두 선생님 조남이 최 난 주 이름 예쁘죠? 너무 예쁘시네. 그 이름만 이쁜 거 갖고 가세요. 아니 자 미스 코리아 선생님이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자 미스코 아니 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좀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자 해보시면 미스코 지금 나가요. 미스코 지금 최난 주 거짓말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생활 기록부를 봐야 되거든요. 생활 기록부를 봐야 되니까 황선이 황수정 예. 이름이 보석 같아요. 아 그러네요. 수정 크리스탈 이야 예. 얼마나 예쁘면 아, 그러네요. 얼굴도 이쁘던데 얼굴 한번 볼까요? 사진 이야 세상에 안경이 안경? 얼굴만 하네. 예. 그러네요. 그쵸 선생님? 예.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요 지금하고 달라요. 이때 너무 예뻤었네요. 그쵸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성적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성적은 콜라 한번 아니, 그래도 좀 보여볼게요. 잠깐만 예 아, 좀 보죠. 아 성적은 콜라 아니 자 그럼 뭐 가만 있어 보세요. 뭘 좀 가리죠. 선생님 뭘 가리면서 좋은가 보고 예 좋은가 보고. 예 예 자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 괜찮네. 괜찮습니까? 아 좋으네. 어디 보죠. 어우 공부 잘했네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 가만히 있을게요. 체육, 교련, 음악, 미술이 아주 좋으네. 교련, 음악, 미술이. 예능 계통. 예. 그거는 웬만한 학생들이 다 좋아해요. 자, 그러면 황수성 씨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바로 친구. 네. 자, 그 친구를 찾으러 저희가 지금 네. 어디로 가느냐. 정승조 씨를 찾으러 고려대학교로 저희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그 우리 그 이 학교 출신인데 89학번인데 예. 정승조 씨요? 예. 정승조. 예, 여기 있네요. 예. 지금 대동그룹 비서실에 있네요. 예. 그룹사 비서실인데 인원이 많네요. 예. 전화 빨리 받으세요. 끊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앞에서요. 해수업 빌딩 앞에서 내려다. 끊을 때까지 기다리죠. 웬만하면 끊을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랑 끊겠죠. 바로 끊을 거예요. 네, 그럼. 그치. 예, 예. 끊을 거예요. 네. 예. 봐요. 끊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정승조 씨 어떠세요? 굉장히 멋있고요. 멋있고. 그리고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제가 정승조다. 예. 제가 정승조고 예. 황수정 씨다. 예. TV는 사랑할 수 있고 스튜디오다. 예. 자. 여기 이제 황수성 씨가 딱 있어요. 결과를 다 시켜요. 난 정승조. 난 황수정. 그렇지. 황수정. 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네? 승조야 그러고 부르는 거. 내가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황수성 씨가. 아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나 여기 있어. 자, 승조야 불러야지. 짜잔. 승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황수성 씨가 한번 네. 해보세요. 내가 네. 네, 정승조고 네. 황수성 씨가 해보고 싶은 거를 자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자, 승조야 불러. 승조야. 짠. 너 왜 날 찾았어, 이럴 바에. 하는 호흡을 해주고 싶은데 예. 다 보잖아요. 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승조 시작. 승조야. 자. 아~ 계신데요. 저기 서 계시는 분이 정승조 씨인가 봐요. 가만있어 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정승조 씨가 예. 1위를 해치고 드디어 네. 이제 주인공을 만났어요. 서울 안에 있었네요. 네. 예. 근데 어. 눈물이 나요? 아니요. 갑자기 아, 침이 마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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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서. 네. 에, 몇 년 만에 만남이에요. 어쩌나게 기본적으로 한번 꼽아는 봤죠. 그죠? 몇 년 네. 만인가. 몇 년. 예. 꽤 오랜만이죠. 네. 그 얼른 계산이 안 돼요? 네, 지금 아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대학 거쳐서 예, 지금 예, 사회생활 하고 있어. 10년 한 10년? 예, 거의 10년 정도. 예, 이쪽으로요. 아, 예. 자, 그러면은 황수성 씨가 승조를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두 분만의 시간이에요. 네. 자, 부르십시오. 승조야, 승조야. 그래요, 이 음악이 나왔어요. 오랜만이네. 버키, 버킨 것 같아? 아, 아 오래간만이야. 손이 좀 차지? 어, 어. 잘 지냈어? 어. TV에서 많이 봤어. 그래? 응. 조금 달라진 듯 하기도 하고. 어, 너는 더 많이 이뻐졌다. 그래? 고마워. 그래. 어, 지금 뭐 어디 비서실 근무한다고? 어, 회사 다니고 있어. 어, 그냥 나는 공부를 더 계속 할 줄 알았어. 공부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좀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어, 그래서. 재미있어? 어, 재밌어. 어. 그래, 그래. TV에서 보니까 좀 아, 옛날 생각나고 그러더라. 어, 어. 그랬어? 그래 옛날 생각이 난다니까 하나 따지고 가자 우리. 그때 어, 물론 이렇게 너한테 내가 잘 못해준 거는 기억이 나. 아 잘해줬는데. 그랬어? 근데 이렇게 연락을 내가 그때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연락이 안 됐었다. 그래 그때 뭐 고의였니? 고의로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때 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고의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왜냐면 너도 마지막에는 좀 너무 별로 좀 많이 튕겼잖아. 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 그래도 고등학생 시절이면 퍽 예. 이성 관계로 이렇게 접근해보려는 의지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예, 그랬습니다. 아. 예. 근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대목에서요? 그 마지막에는 뭐 제가 뭐 편지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좀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났었는지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화도 풀어주고 그랬었어야 되는 건데 어,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기서 편지도 보냈다는데 예. 제가 먼저 글쎄요. 시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다가 수영이가 또 연락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연락 와서 제가 그때 화가 나서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왜 그렇게 나? 글쎄요 그때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왜 그랬는지 생각이 모르겠어요. 안 나요? 예. 네, 뭐...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 편지는 받았어요? 아, 뭐 편지 받고 이렇게 뭐 정말 약 사다 주고 네. 감기 걸렸다니까 예. 그렇게 자상하게 해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왜 그랬는지는 그 뚜렷한 이유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거긴 뭐 어, 사춘기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일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때 어때 저 황수정 씨가 네. 이렇게 늘 뭐 이렇게 토라지기만 했어요. 뭐
친하게 그래도 제가 예. 뒤에서 드라마 봤는데요. 예. 약간 좀 편파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점이요? 왜곡된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 예, 예. 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수정이를 따라다닌 것처럼 묘사됐던 것 같아요. 수정이도 좋아했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이쪽에다가? 예.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네. 그 아까 드라마상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조끼 덮어주는 그런 예. 거였었는데 예. 그때 살짝 안아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머나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기억이 없어요. 예. 뭐 학생이니까 거기까지만. 예. 아, 예, 그 이상은 없었고요. 예. 그때 수정이가 네. 아, 좀 춥기도 했었고 예. 한번 안아봐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요? 기억이 여전히 안 나죠? 점점 더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지. 한숨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지. 아... 그러니까 꽤나 그래도 마음을 표현했어요. 네, 그럼요. 예. 저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네. 아 남자답지 못하다고 막 야단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살짝 안아봤다. 아~ 장갈 들었어요? 장가요? 예.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장가가 아니면 제 질문인가? 궁금해서 여쭤보세요. 왜 날 노려봐요 그래? 어떻게 아니 되냐고요? 순서상으로 애인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셔야죠. 아, 애인 있어요? 애인 먼저 나가요. 애인 없어요? 아, 애인 없어요. 그럼 부인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아니 아까 얘가 이 저 무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에 지구는 참 반죽도 좋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세상에. 어머 근데 어떻게 너를 안 닮았어? 그래? 엄마는 어디 갔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어디 계세요? 애기 엄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쪽에 계세요? 아 저기 계시네. 예. 올라와 보세요. 어머. 아 그래요 뭐. 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저. 어머 세상에. 어. 여기 몸이 무겁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 둘째 아이 가졌어요? 어. 언제가 산 딸이에요? 이런 건 물어봐도 되나? 예. 2월 달에 산 딸? 저런 지금 제 아우 보느라고. 어 황수정 씨 둘이 악수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얘기 우리끼리 하고 하는 거 저쪽에서 다 들으셨겠네. 기분이 괜찮으셨어요? 아우 저는 괜찮아요. 이런 데도 나와보고 근데 아니 여기 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집에 나 당신 그럴 수 있어. 아,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지 황수정 씨 얘기를 언제부터 아빠, 들었어요? 아빠 사귈 때부터? 네. 오, 그러면 아니, 오늘 여기 아빠, 나오는 거 뭐 그렇게 아빠. 특별히 뭐 그래 아빠라고 안 그래도 니네 아빠야 아빠 여기서는 삼촌 그래야지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아니, 정말 예. 아, 뭐랄까 이렇게 제가 네. 이렇게 뭐랄까 추억을 가지고 네. 좋은 추억을 가지고 네. 참 생각해도 멋있었고 네. 잘생겼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딱 지금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실망감이 좀 없고 도리어 제가 기대한 만큼 네. 아 현실에서도 참 잘 사는구나 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네요. 그럼요. 네. 이제 또 괜찮은 남자분하고 이제 또 뭐 네. 결혼 발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그럴 때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좋잖아요. 네. 어 근데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결혼까지는 그래도 예상을 네. 했는데 네. 아빠 막 게다가 곁에 계시는 저, 예, 예. 저 부인 보세요 배를 써요. 저는 이건 좀 웃음 얘기지만 대개 이제 저 아기 가지면 전 이렇게 다닐 때 조금 이렇게 좀 감추게 되지 않나. 요새는 아주 뭐
어, 그렇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네. 목이 좋아요. 정말 당당하고. 네. 예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 엄마들. 그래, 황수영 씨가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셨으니까. 얘 때문에 오늘 어디 못 가네. 어디요? 가까운 데 가서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보기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TV는 사랑하시고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손에 쥔 남자. 네. 눈빛으로 말하는 남자. 탤런트 네. 손동혁 씨입니다. 용의 눈물에 이숙범 대감 나오십니다. 예. 근데 실제 그렇게 수염 붙이고 이렇게 저 뭐라 그러지? 머리에 쓰는 거? 뭐죠 그거? 건이요. 건 예. 쓰고 이렇게 딱 그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 좋죠. 아 그래요? 특히 이제 내가 약간 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선배 연기자들이 예. 선배분들이 뭐 대감 이대감 이러면서 고개를 다 숙이니까 예, 그런 느낌 예. 좋습니다. 아마 왕은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늘 같은 선배들이 대감! 네 이놈 속으로. 근데 지금 녹화 현장에서 오시는 길이라면서요? 예, 저 여기 이 상투 자국 아직 있죠. 아, 그래요. 네. 있네요. 머리 뒤가 쑥 들어가가지고 예. 이거 조금 아까까지 쓰고 있었던 게 예. 분명해요. 지금 그 창경원에서 아, 창덕궁에서 예. 지금 그 전쟁 끝나고 이제 오는 장면을 찍고 왔습니다. 예. 빗속을 뚫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 정도로 달려오셨다는 얘긴데 누군데 그렇게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분입니까? 어, 왜 대답을 못하시고 이분이 노청각에 좀 수줍음을 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만약 이숙범의 재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그냥 우리 선동혁 씨 그 자체로예요.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이에요. 네. 어디 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은? 네. 여자 선생님이세요. 예. 어느 시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이니까 한성중학교요. 한성중학교. 아현동에 있는 아현동에 학교. 예. 무슨 과목을 가르치신? 음악 선생님이요. 음악 선생님. 아~ 조남은 어떻게 되시고? 제가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관혜 선생님. 우관혜 선생님. 예. 조남이 아주 예. 독특하시네요. 예, 특히 독특하신. 예. 선동혁은 본명이죠? 야, 이거 공개되는데? 아니 그래야 찾기가 쉬워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예. 저 사실은 그 선동혁이가 저 본명은 아니고 예명입니다. 예. 그럼 본명 어떻게 돼요? 본명은 그럴문자 꿈몽자를 써가지고요. 문몽이라고 그럽니다. 선문몽. 선문몽? 예, 아이고, 어려워라. 특이한 이름이죠. 감기 걸린 예. 날은 발음 못하네. 선문몽. 예. 선문몽 학생이 우관혜 선생님을 찾아서 지금서부터 세월여행을 떠납니다. 탄탄한 연기로 각광받는 늦가기 스타 선동엽. 그에게도 가슴 설레이는 짝사랑의 추억이 있었다는데 철부지 중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 어서 가자 까까머리 그 시절로. 야, 그 친구 됐나? 짜스! 야, 호박에 줄 걷다고 수박 되냐? 안 돼, 임마. 야야야, 니들 손 못 들었어? 음악 선생님, 여자래! 얼굴도 끝내주게 예쁘고 몸매도 허리허리. 남학생들은 저러는군요. 야,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잖여. 잘 보고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난 촌놈티 못 벗은 아웃사이더였지만 드디어 내게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떡 피아노에 앉으면 몸에 좋은 거. 짓고 자라, 아유. 엄마, 그란디, 시방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겨?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 이름은 우관혜예요. 좀 어렵죠? 우와,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선생님, 얼른 피아노 앞에 앉으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시험만 하겠어요. 출석부터 불러볼까? 와! 저것들이 하고. 그나저나 어떡하냐, 난 오늘 죽었다 죽었어. 김석근. 네. 백인철. 네. 최용각. 네. 연인수. 네. 선문몽. 어쩌다 나와. 선문몽. 네.
가만두지 않으시겠지. 깜짝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저기 숨어 있었던 건요. 아, 이제 그러니까. 뭘 중요한 걸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선모몽, 어서 가서 앉아. 우와, 선생님은 천사? 감사합니다. 우관의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매를 드실 줄 알았는데, 벌써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내게, 아니 우리들에게 웃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창문을 열어다오. 이게 아닌디. 옹해야 어쩔시구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야바 야바 왜 이려? 밥도 부실하게 먹었을 텐데 뭐라고 그렇게 악을 썼냐? 이게 어째 악이요? 노래지? 그랑께 밥 먹고 배 꺼지는 거에 싫다고 운동도 안 튼 니가 왜 노래냐고. 다 그런 이유가 있어. 누나도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 나도 이제 음악 시간만큼은 모범생이 될게요. 하지만 모두가 모범생이 되려고 했다. 나의 경쟁자는 너무도 많다. 다들 전 네.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를 네. 독차지하고 계시던 선생님이셨군요. 아니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여. 아 전부 다 1등을 하겠다는 것이여. 뭐여. 자식들 안 되겠구만. 야 앞으로 여긴 내 자리야. 알았어?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선생님이 좋단 말이야. 시끄러워. 니들 나가서 노래 잘해? 난 집에서 밥 먹고 노래 연습만 하는디 감히 나를 믿어? 하지만 날 한번 믿어보라니께.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원래 관심의 표현은 장난이라고. 슬슬 시작해볼까? 에 저건 많이 했어요. 진짜로. 오세. 자 작전 완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속아주셔야 돼요. 아주 저건 기본에서 코는 거였어요. 화를 안 내시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오늘 배울 노래는 오해한데 대단하시네요. 누구 아는 사람? 선생님, 제가 노래할게요. 어 그래, 문멍이가 한번 해볼래? 옹해야 어쩌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에헤헤 옹해야 어쩌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우리 문멍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앞으로 성악해도 되겠다. 고마워. 지금도 아유, 고맙긴요. 음반 선생님의 칭찬에 난 뚫고 싶었고 그 후 선생님을 더욱 좋아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린 방과 후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이상하다. 오실 때가 됐는데. 엄마, 아 이게 경쟁자가 또 있잖여. 이제 선생님들 야, 가정. 사내 대장부들이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뭐든 썰어야지. 안 그래? 야, 따라와. 선생님은 아마 우리들 편이실 거야. 선생님! 아,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니들 웬일이니? 여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 저 우관의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니들 배고프겠구나? 네. 먼저 들어가세요. 아, 야호! 역시 선생님은 우리들의 천사! 그렇게들 좋으니? 그럼요. 가자. 아, 좀 너그러우셨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교정에 생면한 갱아리가 피고 빨간 단풍이 뜰 때까지 선생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벗이 되어주셨다. 서울로 유학과 늘 겉에서 맴돌기만 하던 나를 꼭 안으로 보듬어주신 엄마 같던 선생님. 너무 좋아서 그저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난 가슴 벅차곤 했었다. 하지만 넉넉지 못했던 가정 형편으로 일찌감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난 선생님과의 이별을 예감할 수 있었다. 문멍아! 선문멍!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문멍아! 선문멍! 이 목소리는?
선생님.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세상이 있을까요? 전 너무 갑갑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 무슨 일 있었니? 저 선생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그럼 다음부터 선생님 못 뵙겠죠? 무슨 소리야. 그리고 선생님이 늘 문몽이 마음속에 있을게. 정말요? 그럼. 선생님은 늘 오늘이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왠지 용기가 생긴다? 너도 그렇게 해볼래? 네. 그래. 그럼 잘 가. 안녕하세요. 난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과 헤어진 건 싫다고. 선생님, 저 문멍이 기억하세요? 기억은 자꾸 그 철부지 옛날로 돌아가고 오늘은 선생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지금 그 당시 우관현 선생님께서 예. 처녀 선생님이셨어요? 예.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는데? 글쎄요,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우리보다 그러니까 네. 아마 한 7, 8살 정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네, 오셨으니까요. 네. 네. 근처의 동료 남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그렇죠, 예, 인기가 있으셨죠. 아, 그리고 뭐 그럴 정도면 그리고 선생님이 워낙 그 이 생기신 모습이 좀 청초하게 네. 생기셨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춘기의 중학생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다 갖춘 예. 그런 분이셨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시면 아까 옹혜야를 자꾸 하던데 그 선문몽 학생을 세워놓고 우관현 선생님이 반주를 하면서 실제 노래를 가르쳐준 것도 있습니까? 선생님을 제가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음악 선생님 음악 시간만 되면 항상 기다려주고 네. 그리고 음악 시간만 되면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내일은 무슨 뭐 보리수를 배울 것이다. 예.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 미리 그걸 집에 가서 연습을 막 지 혼자 해요. 아. 그 다음 날 이제 선생님 음악 시간이 딱 되면은 맨 앞자리 가가지고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예. 선생님 벌써 눈치를 뭐 알아요. 예. 어 제가 또 열심히 연습했구나. 예. 네. 야 일어나봐. 그럼 내가 일어나면 자 보리수 그러면 성문화 하면 선생님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항상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서울살이 하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예. 근데 이저 수염 붙이고 도포 입고 맨날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게 선문몽일 거라는 것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저를 정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되려 지금 생각보다 오히려 아주 세세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실런지도 또 모르죠. 그럼요. 그나저나 어디 예. 사실까? 참 궁금해요. 예. 우관혜 선생님 한성중학교에서 우리 저 선문몽 학생을 가르치셨던. 우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 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예. 출발합시다. 떨고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비는 사랑하실 것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선생님, 선동혁 씨, 탤런트 선동혁 씨 아시겠어요? 네, 잘 압니다. 그러면요, 네. 일단 선동혁 씨의 그 생활기록을 누구나 다 보는 거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음악 좀.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선동혁 씨 본명이요, 선문몽 씨예요. 아 그래요? 예, 선문몽. 복권의 의지. 아 선문몽 얘기. 바로 여기 나오네요. 선문몽. 네. 아유 장군처럼 생긴 아주 사진도. 아 사진이. 네. 선생 이런 얼굴을 장군의 얼굴. 아,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만만치 않았네요. 뭐. 네. 아 정말 황통통 네. 귀엽게 생기셨네요 네, 이때는. 아주 잘생겼어요. 예, 선생 이제 성적을 봐야 되는데 선생 성적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예감이 들거든요. 예.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죠. 예. 예. 아유. 아니 선생님 뭐 보다가 마실. 아니 그래도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과거인데 뭐 어때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30년 전의 성적이니까. 30년 전이니까. 네. 네. 에이 지금 나이도 지금 나이도 먹고 했는데 뭐 어렸을 때 성적이야 뭐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예. 아 그래도 저 제가 한번 잠깐 보죠 뭐 선생님 자꾸 그러시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선문몽 씨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 음악 선생님 우관혜 예. 선생 혹시 선생님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이거는 아이고 참 아니죠? 옛날 그 숙자지대고요. 예. 예. 아, 아이고. 아 맞죠 선생님? 아, 저런... 우관혜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 행당동 306번지 아, 하나 행당동으로 하나 둘 셋 출발!
1967년 당시 학교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길을 나선 추적팀. 우관의 선생님 가족은 성동구 행당동에서 동로 청운동으로, 하지만 또다시 송파구 오금동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적팀은 선생님을 찾아 바쁜 걸음을 옮겼다. 저 KBS TV는 사랑하실 것이 나왔습니다. 예예. 예. 저기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 찾으신데? 아니 혹시 저기 선동혁 씨 아시겠습니까? 선동혁 씨요? 예. 잘 알죠. 그분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대스타들 몰랐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완전 팬이에요. 골수 그래요? 팬이에요. 골수 팬. 그럼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하실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국위를 선양해줘갖고 이 나라가 떠들썩이 해갖고 참 국민들이 완전 열광 환호적입니다. 지금 착한 은근 선수하고 착한 건가 아닙니까? 완전 우리나라 국보급 선수들입니다. 예? 아 선동열 씨. 아 선동열 씨. 아니 일본에서 좀 날리고 있잖아요. 아 일본도 갔었었어요? 그럼요. 지금 일본에 아니 알죠. 근데 일본으로 가는 건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한 2년 됐는데. 저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야구 투수 선동열 씨. 야구 투수 선동열 씨가 아니고 예. 탤런트 선동혁 씨. 아 탤런트 선동혁 씨요? 예. 그 우리 선동혁 씨가 예. 우관해라는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선생님 친정 어머니 김내정 어머님께서 여기 지금 살고 계신데서 찾으러 왔거든요. 601호요. 예 여기 살고 계셨었는데. 예. 근데 어떡하나? 지금은 안 계시는데. 안 계신 그 이사 가셨습니까? 이사 가셨죠.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 가실 때 예. 아마 일산으로 가신다고. 일산으로?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일산으로. 일산으로 가실 것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냥 좀 놈을 찾으러 왔네. 아이고, 인무한테까지. 아이고, 어머님 찾으러 왔죠. 아이고. 아니, 저기 아니. 여기 우관의 선생님 댁이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또 우리 딸이죠. 네. 어머, 그러면 우관의 선생님이 어머님 되십니까?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요, 우관의 선생님 어디 가면 만나볼 수 있어요? 아, 76년도에 예. 나이로비로 갔죠. 케냐 예? 나이로비?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만나볼 수 있겠네, 거기 가면. 아니죠, 그것도 하와이로 갔지, 하와이로. 예? 훌라훌라 하와이요? 하와이, 예. 아, 하와이로 온 것 같다. 그러면 하와이 가면 이제 만나볼 수 있겠네요. 아니죠, 또 거기서 디틀로 들어갔지. 오늘 정말 뒤틀리네 뭐. 아, 그럼 이제 디트로이트 가면 이제 확실히 만나뵐 수 있겠네요. 아이 거기서도 또 이제 뉴저지로 갔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뉴저지에서 다음은 코리아, 한국에 갔다. 한국 가면 이제 여기 한국에 계시겠네요. 아니죠, 뉴저지. 뉴저지 가죠. 또 이제 확실히 지금 뉴저지에 있습니까? 그렇죠.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죠. 확실하죠. 미국에 계시네. 미국 뉴저지에 아. 있다네요. 그동안 서울 안에서도 많이 옮겨 다니셨지만은 예. 미국 건너가셔서도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지금 현재로는 뉴저지에 사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아, 맞다. 뉴저지죠? 예예. 예. 그럼 선동혁 씨가 뵈러 미국 뉴저지로 한번. 글쎄 가려면 용인 눈물 이제 녹화 다 끝나고 가야 될 텐데. 이숙번 적당히 뭐 모함 받아가지고 귀향 가는 걸로. 이숙번. 자 희망을 가지고. 예. 자. 기대를 하면서 같이 가보시죠. 예예. 지금요? 예. 혹시 오셨을지 모르니까. 미국으로 갈 거 없고 그냥 여기서 일단.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당당하던 이숙번이가 어디로 가고? 완전히 아까 선문몽? 네, 선문몽. 선문몽이가 돼 지금 꿈속을 헤매 지금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힘찬 목소리로 예. 목소리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미국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예, 뉴저지까지 들려야 돼요. 예,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냥 저희 멀리 있는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이고 너무 반갑고 이렇게 저희 아니 뭐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수줍어 하셔요. 오래간만에 봐서 옛날 모습 그대로 쓰신 것 같은데 예. 많이 편했죠. 아니요 많이 그리고 선생님 특히 물방울 노래 옛날부터 물방울을 좋아해서 또 이렇게 물방울 무늬를 또 하고 왔는데 선생님도 예. 저처럼 받으세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존댓말로 하셨어요. 아, 이제는요 같이 늙어가잖아요. 선동혁 학생 이쪽에서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지만 네, 예.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기억 키워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에요? 노래를 참 잘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공부 시간에도 열심히 네. 열심히 이렇게 딴 애들 장난하고 할 때 네. 저는 장난 안 했어요. 네. 선생님 말 잘 들으려고 그러고 또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네. 장난 막 하는 애들 여기하고는 까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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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맞아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선생님을 왜 그러느냐. 선생님 자꾸 놀리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러는 애들 네. 왜 그러느냐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네. 제 편에 이렇게 서서 예,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어떤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세요? 지금요? 네. 저희 교회에서 지휘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네. 음악은 계속 예. 하시는군요. 예, 신이지만 바깥으로는 뭐 하시는데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세요? 그 좋아하시던 청각 선생님. 중요한 분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네, 아니고요. 네. 지사원으로 네. 네, 대구 실업에서 이렇게 지사장으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한 걸음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 오늘 이대 저희가 이렇게 30년 전에 제자가 저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네. 저를 그렇게 잠깐 지나간 저 시간인데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찾아준다고 하는데 네. 아유 가야지 그러고선 사실 제가 올 형편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 교회일이 지금 바쁘거든요. 네. 행사도 많고 추수감사절 행사도 음악 예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또 다음 주는 부흥회 네. 예, 큰 일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 예. 잘 오셨어요. 무엇보다도 천하의 이 수권 대감이 네. 정말 정식으로 큰 절을 올린 것만 해도 오신 보람이 아주 충분하시겠어요. 담아 예, 네. 보니까 이목구비가 다 번듯번듯하지만은 선동혁 씨가 귀가 잘 생겼네. 선생님 모시고 가서 오늘 귀값 좀 허구려. 자 모시고 들어가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면은 네. 아무튼 큰 절부터 올려야 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제자 그리고 제자 일이라면은 미국 아니라 뭐 네. 어디라도 달려올 용의가 있으신 스승 이렇게 두 분의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을 함께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길 함께 바라면서요. 예, 축하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가나 스포르티바에서 오디오 세트 드립니다. 네. 산더스 시계에서 오디오 세트 마련했습니다. 네, 네. 까르뜨 니트에서 역시 오디오 세트입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